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해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대기자 황영진입니다. 안재현 구혜선 부부 결국 이혼 진흙탕 싸움으로. 폭로의 글에서는 구혜선은 타인을 모함하고 무단 출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재현은 바람둥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만 좀 해라. 성인이면 성인답게 조용히 둘이 해결해라. 두 사람이 선택했는데 누굴 탓하겠냐. 안국 커플 방송에서 꿀 떨어졌는데 이제는 피 떨어지네요. TV에 뭐하니 신혼일기 재방해라. 시청률 대박 날 듯. 승자는 없고 결국 두 사람 패자가 되었네. 안재현 정말 이게 사실이면 드라마 예능 모두 하차하세요. 아무리 아내여도 남편 핸드폰 보는 거 불법이다.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 안국 커플 내일쯤 서로 화해 그리고 재결합 기사나길.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드라마에서 만나서 결혼했으면 절대 헤어지면 안 돼요. 이혼은 안 됩니다. 라고 아이디 송중기엔 송혜교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결혼하니까 많이 싸우죠. 원래 연애할 때 서로의 같은 점만 보게 되고 결혼하면 서로의 다른 점만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더 이상 진흙 묻히지 말고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대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